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, 제6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직 신고만 한 근로자도 보호를 받습니다.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, 전보와 같은 인사상 조치들 뿐만 아니라 따돌림과 같은 추가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떤 조치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치가 객관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보다 피해 근로자에게 주관적으로 불리하게 인식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 신고 근로자의 의사를 청취하고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.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전보한 사용자에 대하여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.